안녕하세요. 사랑나쁨입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나무 전시 판매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상당히 특이한 나무들이 많고 가격도 아주 천차만별로 많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특이한 나무들만 영상에 담아서 또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기면서 와봤거든요. 전시장이 상당히 좋네요. 오늘 쭉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밑에서 뿌리에서 지금 이거 새싹이 많이 나왔네요. 온 나무는 죽었는데 밑에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하여튼 문이 예쁘죠. 문이 기가 막힙니다.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쪽이 아니라 조경수예요. 조경수. 가수 조경수가 아니고 남이 심는 뜰이 심는 조경수입니다. 조경수. 철쭉, 방울철쭉이네요. 키가 0.60cm라고 말이죠. 금액이 8,000원. 여기 방울처럼 꽃이 핀다고 해서 방울철쭉이라는 거고. 다 지금 향기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위에가 지금 하우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온도도 높고 향기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가득 차있네요. 하우스 도화인데 이 앞전에 제가 한번 도화 한번 올리셨죠. 삼색 도화인데 45,000원에서 4만원으로 세일한다고 써졌죠. 꽃 보십시오. 도화꽃. 여기 홍도화죠. 이거 홍도화. 이것들이 삼색 도화. 묘목. 꽃 봐보십시오. 아주 인기품물이에요. 인기품물. 수양 삼색 도화죠. 75,000원이에요. 한 주당. 75,000원인데 보시다시피 입이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축 이렇게 쳐져 있어서 모양이 상당히 예쁘죠. 수양꽃도 예쁘고. 꽃 예쁘죠. 계속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장미 조팝나무인데 선물 줘가지고 이만큼 피워놨거든요. 네네네. 미터 퍼 하나에 있어요. 그쵸? 장미처럼 생겼죠. 꽃이 3,500원짜리 짤리 와. 향이 빨리 끝나. 향이 끝내줘 버려요. 미스킴 라일락 보셨나요? 미스킴 라일락 꽃 보세요. 향이 아주 기가 막힌데 꽃이 개화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많이 찼네요. 꽃이 상당히 예쁘죠. 화장실에서 건물에 2층에 있어요. 크로통인데 가격이 75,000원이에요. 색감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히네. 이야, 죽여집니다. 죽여줘. 키가 한 60cm 정도 되겠는데. 빨라 끝내주죠. 무늬가 그냥 완전히
진짜 예쁘다. 황금처럼 15만원 정도. 무늬가 사피처럼 이쁘다지. 무늬가 아주 예쁘죠. 산에 보면 야상이 벌써 보면은 많이 있죠. 꽝꽝 나고. 이런 것도 이제 수영을 다 잡아가지고 정원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굴동으로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층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황금소나무인데, 원래는 지금요. 이렇게 황금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주당 지금 120만원인데 지금 색깔이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키는 상당히 큰데 가격 대비 비해서 조금, 원래 소나무 품질들이 가격이 비싸긴 하는데 무늬가 나오면 더 예쁘겠죠. 이것도 황금소나무인데 원래 지금 예년에 비하면 이렇게 색깔이 황금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색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수영 황금 회화나무입니다. 20만원인데 생김새가 꾸불꾸불꾸불하게 생겼죠. 이렇게 지금 수양고들처럼 쭉. 요즘 청포도 샤인머스켓 아주 인기 좋죠. 근데 가격이 지금 한 주에 5만원이네요. 물량 보실까요? 목대가 어린 애들 판목만 하구만요. 필요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있거든요. 300만원짜리네요. 모가 나무인데 모가 보시면 아주 노랗게 잘리겠죠.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300만원짜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